나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다시 도장 찍어. 백윤희한테 가서 다시 도장 받아오라고. 이화여, 넌 도대체 내 말을 듣기는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러는 건데? 다 당신이랑 진우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날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야? 뭐가 비참한데? 뭐가? 언제까지 나 이렇게 정부 취급할 거냐고! 뭐? 정부? 어머니도 나 인정 안 하시고 당신은 이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나 가만히 안 있어. 내가 백연이 찾아가서 도장 받아올 거야! 진우 엄마한테 찾아가지 마. 경고야. 진우 엄마는 나야. 싸우지 마! 자, 진우야. 나가 있어. 어? 착하지? 나가자.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내가 네 엄마야! 네 엄마는 나라고! 그만 못해! 여보, 아저씨야! 진우야, 이쪽으로 와. 나가자. 네가 제정신이냐? 진우 몸도 안 좋은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유, 아니야, 아유. 아유. 참 잘하는 짓이다. 살다 살다 별거를 다 보는구나. 이래놓고 뭐 결혼을 해? 내려와서 쉬세요. 아유, 한심한 놈. 한심한 놈. 아버지, 저 오늘부터 늦을 것 같아요. 왜? 퇴근하고 데이트라도 하는 거야? 얘가 무슨... 뭐때? 언니 이제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이, 시끄러워.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아버지. 근데 언니, 요즘 성빈 오빠 연락 안 오지? 오빠 좀 이상해. 아무래도 이화영 그 여자랑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 일 때문에 그렇겠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게 아니면은? 모르겠어. 좀 더 두고 봐야지. 아이고,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내 배는 네 배보다 두 배다, 두 배. 야,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정말 인심이 좋은 것 같아. 어쩜 방문하는 고객님들마다 전부 차나 과일을 대접해 주시냐? 다 내 덕인 줄 알아, 배추장. 뭐? 그게 왜 다 네 덕? 내가 워낙 잘 먹게 생겼잖아. 입도 크고. 뭐든지 잘 먹게 생긴 사람들은 응? 더 주고 싶은 거거든. 너 봐라. 이게 그냥 비실비실, 비리비리. 비린내 펄펄나게 생겨가지고 누가 음식 주겠어. 내가 이래봬도 깐다고 하는 누구 못잖아. 이거 왜 이래. 가자 가자 그 앞으로 행진. 앞으로 돌진. 짜잔. 어, 성빈아. 잘 지냈어 선배? 오랜만이지? 나 잘 지내. 그렇지 않아도 너 생각했었는데. 너 어때? 잘 지내지? 응. 나야 늘 똑같지 뭐. 선배 목소리 밝아서 좋다. 내가 조만간 시간 내서 선배 사무실로 한번 찾아갈게. 응. 알았어 선배. 수고해. 역시 점심 먹고 커피를 한잔 마셔야 제맛이라니까요. 에휴, 커피 중독. 아니, 도대체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 거예요? 대략 4잔 정도? 그 정도야 뭐. 다들 또 여기 계시군요. 와, 네. 이게 다 뭐예요? 아, 이따가 배고플 때 드시라고요. 특별히 백과장 좋아하는 걸로 골라왔어요. 어, 좋으시겠어요, 백과장님? 백과장님 왜 그러세요? 유 실장님이 특별히 고르셨다잖아요. 내가 애예요? 먹는 거에 넘어가게. 나랑 얘기 좀 하죠, 백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 뭐가 바빠요? 오늘 별로 안 바쁘시잖아요. 지금부터 바쁠 거거든요.
오빠. 안녕하세요. 할 얘기 있어. 같이 올라가자. 알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세요. 아까 왜 그랬어? 직원들 눈도 있는데. 얄미워서. 백윤이 동생 백준이 오빠 좋아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요즘도 백윤이 만나? 아니. 바쁜가 봐. 연락도 힘들어. 확실히 해. 내 편에 서든지 첫사랑 편에 서든지. 어중간하게 행동하는 거 아주 밥맛이야. 저번에 돈 보내달라고 했던 계좌로 송금 좀 더 해줘야겠어. 누군데 그렇게 큰 돈을 보내는 거야? 그냥 우리 회사를 위한 거라고만 좀 생각해줘. 알았어. 오빠. 나 이해해?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네? 아까 부탁하신 서류 출력했습니다. 쉬어가면서요. 아. 신제품 공모전은 뭘로 할지 정한 거예요? 네, 그날 음식점에서 변호사님 덕분에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어허, 명훈 씨라니까. 네, 명훈 씨. 또 내 덕분이라니. 살면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긴 처음이네요. 잘 되면 제가 한 통 낼게요. 어, 이렇게 안 되지. 제가 해볼까요? 근데 바쁘신 거 아니에요? 바쁜 시간 쪼개가며 도와줄 만큼 연희 씨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매력은 잘 모르겠고 사람 끄는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백연희 씨. 여보세요? 어, 성민아, 나야. 뭐? 이혼 서류?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진우 아빠한테 분명히 도장 찍어서 제가 건네줬거든요. 그랬다면 제출했을 텐데. 그 사람 혹시 연희 씨하고 이혼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이제 내 얼굴만 보면 지긋지긋하다는 얼굴이었는데. 그거 참 이상하네. 난 연희 씨 얼굴만 보면 진짜 타잔처럼 막 소리 지르고 싶던데. 소리 한번 질러봐요. 왜 그래요, 명훈 씨. 여기 계셨나요? 여긴 웬일이야? 내가 원래 언니한테 관심이 참 많잖아요. 어디서 뭘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안녕하세요. 역시 언니 능력이 참 좋다니까. 그새 다른 사람이 생긴 거야? 유성빈은 어쩌고? 너랑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 다신 여기 오지 마. 가요, 명훈 씨. 도장 찍어. 이혼 합의서야. 이리 주세요. 잠깐만요. 연희 씨, 이미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일랑도 오래전에 끝났고 피차 미련도 없잖아? 그러니까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처리해. 저하고 얘기하시죠? 전 백윤희 씨 변호사입니다. 네? 그쪽은 이 문제에서 빠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혼을 원하면 정병국 씨 본인이 직접 찾아오라고 전해주세요. 이쪽으로.
매니저님 잠깐 나가셨습니다, 점장님. 어디 갔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브레이크 타임 때마다 안 보이는 것 같네. 대체 어디 간 거야? 자, 잠깐만요. 저랑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예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사과. 제가 천식 씨만 이해 못했어요. 미안해요. 아, 우리 아무래도 그냥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로를 위해서 아프지만 어쩌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안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안 된다뇨? 그럼 언제까지 안 접고 미워할 거예요? 예? 실수는 서로 접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뭐 그깟 조그만 일 가지고선 몰라. 미안해요. 내가 잘 몰랐어요. 천식 씨. 내가 천식 씨만 이해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내가 사과할게요. 응? 사과는 이미 줬잖아요. 맛있어. 근데 형, 네. 진짜 프로포즈 다이아몬드 해줄 거예요? 언제요? 언제 프로포즈 할 건데요? 어? 사과만 드릴게요. 맛있다. 괜찮아요? 네. 이거보다 더한 일도 겪었는데요, 뭐. 진우 아빠가 만난다는 여자가 저 여자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아, 저 가봐야겠어요. 우선 진우 아빠부터 만나볼 거예요. 같이 가줘요? 아니요, 아직은. 그래요. 전 오랜만에 회장님 찾아뵐게요. 사장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사모님? 모셔. 아까 이화영이 나한테 가져온 거야. 이혼 합의서 지난번에 제출하지 않았어? 왜 안 했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었어. 또 장인어른 도와드리겠다는 약속도 못 지켰고 그래서... 고맙네. 양육권 포기각서 아직 건네주지 않은 거. 나한테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니까. 하지만 당신 실수했어.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날 내친 건 당신이었어. 그래놓고 여보라고? 일말의 양심은 남아서 그런가 본데 이미 늦었어. 무슨 소리야? 그럼 당신은 내가 이혼 서류 제출하길 바랬던 거야? 먼저 이혼 요구한 게 누구였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진우 반쪽짜리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어. 그랬는데 당신 악착같이 나한테 이혼 도장 찍길 원했었어. 우리 엄마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화영 때문에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해가고 있을 때, 그때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뭐야? 나 붙들고 이혼 도장 찍게 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 그때 알았어. 정병구,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겠네. 이제 그만하셔야죠, 회장님. 따르게
회장님. 자네도 내가 퇴물이라고 날 무시하나? 그럴 리가요. 고맙네. 늙은이를 이렇게까지 찾아와주고. 늙은이라뇨, 회장님. 회장님 연세면 아직 한창이세요. 힘내셔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셔야죠. 제가 돕겠습니다. 연희 씨도 힘내려고 하는데 회장님께서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회사 찾으셔야죠. 자네 장가 가게. 네? 우리 마누라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혼자가 되다 보니까 내 인생의 반은 마누라였더라. 사업이고 성공이고 다 필요 없네. 그저 마누라만 내어 빗어주면은. 아, 다 끝났네. 부질없는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연희 준이 고생시키네. 부탁이 하나 있네, 이변. 네, 회장님. 우리 연희 끝까지 잘 좀 부탁하네. 그리고 우리 진우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잔디가 좀 도와줘. 걔한테는 아들이 생명이야. 그래줄 수 있겠나? 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약주 그만하시죠, 회장님. 많이 드셨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술잔일세. 네? 이제 술 끊어야지. 내가 술 끊는 약도 이렇게 다 주문했어.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려.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날 내친 건 당신이었어. 그래놓고 여보? 일말의 양심은 남아서 일어나 본데 이미 늦었어. 진우 겨우 잠깐. 지극정성이네. 당연하지. 누구 아들인데. 당신 오늘 진우 엄마 만났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왜요? 연락 왔어? 꼭 그래야겠니? 넌 이미 다 가졌잖아. 몇 번이나 말해. 난 정식으로 떳떳하게 진우 엄마 당신 와이프 자리에 앉고 싶다고. 진우야. 진우야. 진우야, 얘가 왜 이래? 진우야, 정신 좀 차려봐, 진우야! 진우야! 아, 왜 그래요? 언니, 진우가 이상해요. 진우가 왜 내려왔어? 왜 그래? 진우야! 어, 진우야! 좀 전에 잠들었는데. 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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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우! 어? 진우야! 아, 어떡해요. 진우야, 정신 차려봐. 진우야! 미리 줘요. 대체 몇 번째야? 아유, 속상해서 정말. 나라도 병나지. 엄마 품 그리운 애를 그렇게 모질게 떼어놨으니 애가 안 아프고 배기겠어. 아이고, 뭐 무슨 말을 그렇게. 진우 아픈 게 내 잘못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들 하세요. 내일 병원에 데려가면 어디가 안 좋은 건지 알게 되겠죠.
진우는 자? 네. 얘도 어른들 말씀에 집안의 여자를 잘못 들이면 망조가 된다고 했다. 언니. 아, 괜찮다. 내가 저렇게 뭐에 홀린 것 마냥 저런 이유가 뭐겠어. 이게 다 사람 잘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진우가 아픈 게 저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넌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 어딜 껴들어.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분간도 못하니 넌? 어머니. 어, 난 네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래도 왜 뻑하면 어머니야? 올라가. 당신도 들었잖아.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올라가랬잖아. 따라와. 아이고, 칠칠치 못한 놈. 언니가 좀 심했어요. 아무리 화영이가 백기로서니. 고만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이 편 들었다, 저 편 들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 편인지. 전요. 그저 우리 진우 편이에요. 진우 편. 무조건. 주무세요. 당신 거기 좋아? 이 사람아 뭐가 그렇게 바빠서 혼자가? 혼자 가지 말고 사이좋게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나 혼자 남아있어봤자 애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짐밖에 안 되는데 왜 나만 두고 혼자가 이 사람아? 이 사람. 아이 맨키 오랜만에 아이고, 만났다. 누나 나 나가. 그래. 동상 잘 댕겨와. 길 조심, 차 조심, 여자 조심. 아, 예. 아니, 근데 누나, 요즘 화영이한테 연락 있어? 있긴 뭐가 있어. 무서식이 희서식이니 하고 살란다. 왜? 뭔 일 있냐? 아니, 요즘 누나 보니까 우울해 보여서. 딸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란다. 아들 녀석도 저 세상 보내고 견뎠는데 그깟 딸 없는 셈 치는 게 뭐 힘들다고. 그리고 난 우리 소라 있잖냐. 난 우리 소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그래 누나. 나도 조카 없는 셈 치면 돼. 나 나간다. 잘 댕겨와. 네. 아유 저 나쁜 놈. 야! 그게 삼촌에 대해서 할 말이냐? 아이고 저게 점장인가 뭔가 그 불려치한테 홀려서는 저게 누나하고 조카하고 안중에도 없다니까 잘 썩을놈. 아유 그래 말이야. 언니! 아빠! 나 회사 간다. 벌써 가? 밥 안 먹고? 응, 아침에 회의 있거든. 아빠는 아직 주무시나? 어제도 술 드셨지? 늦겠다, 얼른 가. 갈게. 응.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세요. 연희야. 아빠, 왜 그러세요? 아니, 네 엄마, 네 엄마는? 아버지, 이제 엄마 그만 보내드리세요. 아빠 자꾸 이러시면 엄마가 마음 불편해서 못 떠나. 이제 그만하세요. 연희야, 너희 엄마 아빠 때문에 저 세상 갔다. 왜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면 나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아빠,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빠, 나 준이 이 악물고 살아야 된다고요. 아셨죠? 미안하다. 그런 소리도 싫어요.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죽...
죽어서도 너한테 용서를 빌어. 또 이상한 소리. 아빠 자꾸 그러시면 저 화내요. 그래. 그래 알았어. 다시는 안 하마. 그래. 우리 손자 진우랑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연희야. 아빠. 아니 그렇대서 나가봐. 놀랬어요? 미안해요. 너무 어깨가 처져 있길래 기운 좀 내려고 그만. 네. 무슨 일 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계속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잠도 통 못 주무시고 무리할 정도로 술 드시고 진우랑 같이 있을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연희 씨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거예요. 뭘 특별히 안 해줘도 힘이 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술 끊어야지. 내가 그 능력도 이렇게 다 주무셨어. 회장, 회장님 술 끊는 약 드시는 것 같던데. 술 끊는 약이요? 네, 어제도 갖고 계시던데. 그거 드시지 말라 그러세요.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왠지 느낌이 안 좋아서요. 느낌이요? 내가 죽어서도 너한테 용서를 빌마. 연희 씨! 연희야. 이 아빠를 용서해라. 너한테 할 말은 이것밖에 없구나. 모든 게 이 아빠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이 아빠의 독선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너한테 수없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겠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힘조차 없다. 너한테 더 이상 짐으로 남고 싶지 않은 이 아빠의 마음 이해하겠니? 하영! 너희 엄마한테 갔다. 너한테 짐이 안 되려고 했는데 떠나면서 또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다. 네 동생 준 잘 부탁한다 연희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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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죠. 여기 문자가 있으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아빠! 아버지! 네. 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아빠! 아빠! 뭐? 아빠가? 어떻게 언니... 준이야, 너 왜 그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화영. 이것 봐요, 백과장. 오빠도 용서 안 해. 어떻게 우릴 배신하고 이 여자 편을 쓸 수가 있어? 진짜 씨. 백준희 씨. 이제 보니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네. 공과사도 구별 못해? 회사가 놀이터야 위아래도 모르게? 당장 해고 조치하세요, 유 실장님. 너 때문이야. 우리 아빠 지금 병원에 계셔. 다 너 때문이라고. 뭐? 회장님이? 어느 병원에? 왜? 너 준이야! 유 실장님. 안 올라가요? 죄송합니다. 백철 회장이 병원에? 어떻게 된 거 언니? 그게 아빠가 쓰러지셨어. 그래서 정신 잠시 잃으신 거야. 바쁠 텐데 너까지 왜 왔어? 회장님이 병원에 계시다는데 어떻게 안 와봐? 아빠 정말 괜찮은 거야?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성빈아 알지? 아버지 회사 예전에 자문 변호사로 계셨던 이명훈 변호사님, 내 이혼 소송도 도와주실 분이야. 아, 이 변호사님 오랜만이네요. 그렇네요, 유 실장님. 병원으로 가고 있어. 진우 옷 입히고 있어요. 이제 출발하려고요. 그럼 병원에서 봐. 자, 다 됐다, 우리 이쁜 진우.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언제 가요? 아줌마랑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오면 그때 엄마 보러 갈 거야. 대신 아줌마 말 잘 들어야 돼. 거짓말. 뭐? 전에도 그랬잖아요. 아줌마 말 잘 들으면 엄마한테 데려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데려다 줘요? 왜? 아줌마 거짓말쟁이에요? 진우 엄마도 아니면서 계속 엄마라고 하고. 진우야, 진짜야. 내가 엄마야. 아니야, 거짓말! 거짓말쟁이는 네 엄마야. 널 낳아준 진짜 엄마 나라고.